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구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한강은 한반도의 젖줄이기도 합니다. 한국시대 때는 이 강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성기를 결정하기로 했으니까요. 한강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데 우선 백제, 조선, 대한민국의 수호가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의 농업생산력이라든가 중국과의 해상 교역력 확보에서 한강에 빠질 수가 없었죠. 또 육로보다는 수로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조선시대까지 물류교통의 중심지 역할도 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코인 투자 실패해서 떨어질 곳이 없 한강 꽤 큰 강이기 때문에 한강을 따라서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김포평야가 한강의 퇴적평야인 걸로 유명한데요. 근데 한강이 없으면 이런 평야지대가 사라질 겁니다. 아마도 이 한강 근방을 주변으로 평야 대신에 언덕지형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도 크게 변할 것 같은데요. 한강 유역에 사는 식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식물 중에 4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강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한반도의 동식물들의 수나 종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강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시대 어느 나라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성기를 결정할 정도였기 때문에 한강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국력이 그만큼 강하니까 한강을 점령한 거겠지만 한강이 얼마나 전략적 요충지인지 잘 알려진 사례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강이 없습니다. 이러면 삼국시대의 역사를 아예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일 먼저 백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백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의 힘이 컸으니까요. 한강은 한반도의 내륙지방의 주요 교통로이면서 중국과 연결되는 수로이기도 했습니다. 한강을 통해서 내륙지방의 생산물을 손쉽고 더 많이 운송해올 수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해로를 얻을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한강 유역에서 철을 얻기도 했고요. 이곳에 근거 삼고 영토 확장을 꾀하면서 고대국가 체제를 장대해 나갔죠. 근데 한강이 없으므로 일단 백제는 클 수가 없을 거고요. 아마도 많은 소국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 지역은 중국의 선제 문물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금강 같은 곳으로도 충분히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명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은 군사적 방어 거점으로도 중요성이 매우 컸는데요. 한강 상류 지역에는 많은 산성이 축조되어 있는데 대체로 삼국시대 때 축조가 되었습니다. 이 산성의 기능은 한강 수로의 보호 못지않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가 중시되었는데 한강이 없으면 이런 산성들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 요새이기도 한 한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내주었는데 한강이 없으면 고구려 장수왕 때 진작 삼국을 통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강 이남 지역의 국가들은 선제 문물을 받을 기회 자체가 적을 거기 때문에 문화적 기술적으로도 고구려에게 밀릴 가능성이 클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크게 유택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고구려를 막을 수 있는 자연 유세까지 없다면 신라나 마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한강 덕분에 발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해상 수온 교통인데요. 한강은 한반도의 중앙부를 횡으로 흐르는 514km의 큰 강입니다. 한강 유역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내륙 지방에서 한강 유역을 따라 많은 물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았던 터라 육상 교통 수단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대체해 준 게 바로 해상 수온 교통이었죠. 조선 시대 때 전국의 세곡이 조운을 통해서 한강에 모였으니까요. 근데 한강이 없으면 해상 수온 교통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호남을 비롯하여 충청도 등지에서의 생산물이나 쌀 같은 게 한강으로 수송되었는데 한강이 없으니까요. 또 해상 수온이 안 되니까 생산물의 대량 수송도 힘들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게 국가 발전이 좀 늦어질 겁니다. 육상 교통이 극히 빈약했던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서로 간의 물류 교류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는 그대로 나라 발전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겁니다. 또 서로 간의 물류 교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중앙 권력이 지방에 영향력을 행사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려나 조선과 같은 통일된 나라가 출현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서울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할 겁니다. 일단 한강이 없으니까 해상 수온 교통에 잘 되어야 할 것이고 규모가 있는 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습니다. 대동강이 450.3km 정도니까 한강과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북한의 주요 지역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아마 평양이 현재의 서울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고 이 세계관에서 봤을 때 고구려가 통일하는 양상이니까 그 역사적 정통성도 상당합니다. 아마 인구도 제가 가장 많이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대동강이 있고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선지 문물을 한강보다도 접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반도 역사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평양 자체가 서울만큼 방어하기 쉬운 위치는 않을 겁니다. 일단 좀 북쪽에 있어서 유목민과 갈등의 경력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또 평양이 수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 당시에는 경제생활의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라도 등지에서 생산된 쌀을 평양으로 갖고 올라가는 게 좀 힘듭니다. 엄청나게 멀기도 하고요. 근데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농업 생산물이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리 대동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확할 것 같고요. 역사보다도 가난한 나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양이 현재 서울 포지션을 가져갔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한으로 분단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남한은 북한보다도 정통성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또 남한 지역에서는 마땅히 수도를 정할 곳이 부산 외에는 거의 없어서 이로 인한 문제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서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강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북한을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나중에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 역사에서 이미 평양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었을 것이고 남한 지역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세계화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은 분명할 겁니다. 한강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요한 한국의 주요 강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한강이 없었다면 우리 역사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영!